네,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뜨거운 관심 속에 사전투표가 막을 내렸고요. 본투표를 남겨뒀습니다. 여야는 각기 2조 심판론, 또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요. 최근에는 범야권 지형에 다소 유리한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. 자, 막판 흐름, 지금 어떻게들 읽고 계십니까? 제가 원했던 건 네. 어느 당도 1당을 못하고 네. 그다음 제3지대가 캐스팅보트를 네. 해가지고 네. 이 국민들의 상식에 입각한 또는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국회가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좀 일방적일 것 같아요, 느낌이.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2월만 해도 민주당이 공천파동을 해서 샤이 민주가 많았는데 3월에는 아무래도 여당의 악재가 많았잖아요. 그래서 샤이 보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제 투표에 임박할수록 누가 지역구에 따라 결집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. 민주당은 원래 뭐 탄핵이 가능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범진보 200석 얘기도 공공연하게 하고 탄핵이 대통령의 뭐 조기종식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소 목표로 지금 제시한 게 151석입니다.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 드리건대 민주당에게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주십시오, 여러분. 151석의 의미는 원내 가반이 안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 공천 책임론이 나올 겁니다. 민주당 단독 151석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비례 쪽에다가 이제 용해인 의원하고 이렇게 들어온 분들, 진보당 네. 이렇게 하면 한 5, 6석 정도가 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조국 혁신당이 한 10여 석 되면은 이재명 대표 목표대로 하면은 범진보 진영이 한 170 조금 넘어서는 수준인 것이죠. 그럼 이걸 다 빼면 거꾸로 국민의힘이 한 125 이상이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 목표대로 최소치 목표일 겁니다만은 글쎄요. 그 부분도 가능성이 낮아 보이진 않다. 그리고 네. 민주당이 내심 기대하는 건 그보다 높은 수준일 거라는 거죠.